과거 많은 남자, 롤마스터 이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약 17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부부신용 물량자에다가 집 없애고 또 통장까지 압류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박동철 상무가 저에게 애텀이라는 정보를 주셨어요. 듣자마자 진짜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와서 박항일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진짜요 가짜요? 진짜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날로 사표를 쓰고 이 애텀이라는 다단계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애텀이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카다로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지사도 없고 센터라는 게 없었어. 서울에 본사 가보니까 진짜 A4 용지로 딱 써붙였더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해야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전 세계 최고의 다단계 회사에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세 가지를 더해서 실패했던 내가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카다라고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물건도 두 가지밖에 없는 애터미를 가지고 이게 진짜가 나타났다고 또 했던 진짜가 나타났다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알아듣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청주에 있는 포크레인 보조기사가 한 대 청주를 가게 되고 또 제주를 가게 되고 그 청주 제주를 1년간 다녔더니 그 제가 17년간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받고자 했던 월 1천만 원이 애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2천만 원, 3년 되니까 4천. 여기 계신 분들이 애텀에서 월 5천만 원을 못 벌면 기적이다. 월 5천을 못 벌면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알아서 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5천만 원 벌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해봐. 자, 17년간 5개 회사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집 없애고 부부신용 물량자 되고 통장까지 압류된 이덕우는 잘난 놈이다 못난 놈이다. 자, 못난 놈이다 찌질이 못난 놈이다. 찌질이 못난 이덕우가 어떻게 1년 만에 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면서 성공을 했을까요? 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17년간 5번 실패하면서 딱 하나 배운 사람이에요. 한 글. 물건이 좋고 싸지 않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줄 깨달는데 17년 걸린 이덕우는 잘난 놈입니까? 못난 놈입니까? 못난 놈이죠. 진짜 못난 놈이에요.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제가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애터미를 만났어요. 또 5번을 실패했습니다. 전과 오범이야. 진짜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 제가 청주 제주를 가니까 우리 스폰서님들이 나보고 미쳤네. 왜 서울 경기도에 2천만 명이 있는데 그 먼 데까지 가서 하네요. 내가 왜 거기 갔어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다 그래. 이덕우는 처음부터 달랐대. 열정이 대단했대. 처음부터 제주도 갔다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물건도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카드 결제도 안 됐지만 그런 게 하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물건도 약 80여 가지 되고 우리 회사가 천만 불 탑을 받고 글로벌로 지금 5개 문화가 있죠.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명분이 있어요. 이미 애터미는 전국에 소문이 나 있어요. 물건은 좋고 싸다라는 게 이미 소문이 나 있어.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다단계는 처음이다. 손 들어봐. 자, 이렇게 손든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속이 쓰려. 세상은 참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나는 왜 17년간 집 없애 가면서 애터에 만나고 지금 손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터에 만나냐고. 자, 그러면 애터미를 만났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터미를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55년 역사 속에 그 성공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성공자들의 뒤를 어떤 기자가 추적을 했죠. 아,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연구해 보니까 뭐가 달랐어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1979년도 하버드 대학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꿈을,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한 사람이 13%예요. 그래서 두 배로 잘 살았대요. 그거를 글로 적은 사람은 몇 배 더 잘 살았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았다고 그러죠. 그럼 이 다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나 하고 50여 년간 역사에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더라? 따라해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더라. 그렇다면 애터미를 처음 만난 여러분들은 성공의 9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7단계로 줄여야 돼요? 그렇죠. 8단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자. 여러분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안 하고 6단계로 7단계로 줄여서 하면 여러분의 파트너도 줄이겠죠? 그러면 전부 다 성공해요? 못해요? 거기다 쓸데없이도 9단계, 10단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성공의 8단계를 여러분이 다 외워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자리로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서울에 돌아가시면 애터미 홈페이지 들어가서 VOD를 클릭하면 거기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들을 때까지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생긴다면 성공의 8단계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성공의 8단계를 들어봐라 라고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종신형에 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뭐가 돼 있다고요? 평생 노예가 되는 종신형에 처해 있어. 목표가 전부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미 생각만 해도 몇 배 산다고요? 두 배를 잘 살아요. 글로 적은 사람은 10배 이상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석세스에 와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숙제를 하실 때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를 간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이 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한이 돼서 눈을 감으면서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걸 참 진짜 가슴으로 쓰셔야 돼요. 목표를 쓴 사람 바로 이미 50%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성공의 8단계 1단계는 뭐다? 목표 설정. 자, 목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꿈, 꿈에다가 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렇다고 꿈이 이루어지나요? 중요한 건 거기다 시간을 정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로 가는데 언제까지? 내가 국장이 됐을 때, 본부장이 됐을 때, 또 집을 사는 거는 총장이 됐을 때 등등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꿈에다 시간을 정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된다? 목표가 된다. 앞으로 이 석세스 올 때는 혼자 온다,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온다? 안 온다면 어떡한다? 수면제를 매개사라도 끌고 온다. 마취를 시켜서 여기서 앉혀놓고 뻥 차서 깨운다. 안 되면 부모님이라도 모셔온다. 그렇지. 안 되면 멍멍이라도 데리고 온다라는 정확한 목표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목표를 시각화하셔야 돼요. 벤츠를 타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럼 벤츠 대리점에 가서 그 벤츠에 앉아 사진을 찍어.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잠잘 때 천장에 뭐가 있어? 벤츠가 딱 있는 거야.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꿈속에서도. 내가 밖에 나가서 너나 해, 너나 써,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벤츠를 생각하는 거야. 벤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거든. 동네 아니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집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 집 안을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입 진짜 멋있게 옷을 딱 입고 부동산에 가서 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아저씨가 그 집으로 데리고 안 들고 와? 들어가 찍어. 찍은 다음에 그걸 갖다 어디 장롱 속에 넣어놔요? 냉장고, 화장실, 천장에 다 붙이는 거야. 다 붙여라 이거야. 거절받을 때마다 그거를 보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꿈을 이루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 주도적으로 앞으로 애터미를 해나가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내 사고를 바꾸겠다.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자, 주도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자, 주도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오늘 애터미 여기 세미나 왔더니 남편한테 전화가 문자가 딱 와 있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발목쟁이를 뿜질러 버리겠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간다? 자, 집에 딱 가면 여보 다시는 안 갈게. 1번. 2번 발을 탁 내밀어. 어떤 거요? 발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진짜로 뿜질러 버렸어. 자, 그렇다고 집에 있는다? 목발 짚고 나온다. 목발 짚고 나온다. 목발 짚고 나왔더니 남편이 한 번만 더 가면 이혼한대. 자, 그렇다고 깨갱하고 집에 있는다? 내가 이혼서를 다 작성해서 내가 넣어버린다. 어떻게 한다? 내가 집어넣는 거야. 그게 주도적인 거예요. 내 주위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주변 환경에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이라는 내가 이루지 못하면 한이 되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인 삶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내 꿈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뿜지른다면 어떡한다고? 착 나가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에? 자, 그러면 긍정적인 삶은 뭐냐? 내가 진짜가 나타났다고 내 주위에다 다 알렸더니 진짜가 나타났냐고 왔어요. 한 명도 안 오고 다 너나 하래, 너나. 그런 거절을 받았을 때 그 노를 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요거 한 뒤집으면 뭐가 되죠? 온이잖아. 온. 온셀링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노의 반대는 온이에요. 온. 자, 임파서블.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아니야. 근데 여기다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I'm possible. 부정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55년 역사 속에 성공한 사람들이 쫙 보니까
노라는 박스가 있고 예스라는 박스가 있어요. 내가 어디 나가서 너나 해 그런 말을 듣고 와가지고 홍길동 나쁜 놈 써가지고 티슈 한 장 딱 빼가지고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또 아유 너 진짜 애썼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되니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 그 친구 이름을 써서 또 넣었어요. 자, 노라는 박스가 꽉 차면 성공할까요? 예스라는 박스가 꽉 차면 성공할까요? 노가 차면 성공하더라, 노가.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빨리 성공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노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예스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노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거절은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또 다단계 시작했다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때 그걸 제일 좋아한 게 누구야? 이해종 총장이요. 싹 사인 받으러 다녔어. 차, 그거 무슨 뭐 국회의원 후보 나온 것도 아닌데 사인 받으러 돌아다녀 그걸. 그때 동생 부부 아들 딸 다 사인했어. 왜 사인했어요? 사랑하니까. 친구도요. 진짜 나를 위하는 친구는 이게 핏줄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난리야. 왜 그런 거 하냐고. 너 진짜 그렇게 어렵냐? 내가 생활비 대줄게.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왜? 다단계 하면 실패한다고 딱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야? 좋은 친구죠. 또 일부러 다 알려줘 친구들한테. 더우가 또 시작했다, 전화 받지 마라, 다 광고해줘. 동창회 가니까 동창회장 놈이, 야, 너 집에 가. 왜? 너 새끼 다단계 하려고 왔지? 야, 인마, 나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왔다, 오늘. 그랬더니 내 옆에 앉으래, 내 옆에. 자기가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하다가 다짜 만나면 쫓아버린대. 그 친구가 내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숭고한 마음이 있다니까, 그 가슴 속에는. 진짜로. 거절은 사랑이라는 것만 알면 이사합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 회장님 그러셨잖아. 이꼴 저꼴 별꼴을 보는 꼴값이 뭐다? 수당이다. 그러니까 이꼴 저꼴 많이 봐야 돼요. 딱 한번 예스를 받을까 노력해야 돼. 이거 아니거든. 자, 누구나 전부 다 너나 해 너나 써 왜 그런 거 하니 하니까 우리 회장님 뭐라 그랬어? 애터미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푸른 바다에 내 목표를 향해 가는 항구가 쫙 있는데 내 배가 딱 출발한 거야.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아무도 안 하거든.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없어. 아무도 안할 거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무슨 오션이라고? 블루 오션이야. 요 반대말은 레드 오션. 번역해도 무섭죠. 피바다. 피바다야. 자영업의 80%가 망해요. 왜? 노래방 잘 된다니까 온 동네가 노래방 생겨. 스크린 골프 된다니까 전부 스크린 골프야. 엊그제 조선일보에 반경 1km 안에 치킨집이 19개가 있대요, 평균.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애터미는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요, 레드오션이요? 블루오션이라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뭐 대단한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시간과 뭐예요? 열정.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만 지불하면 돼. 어차피 내가 친구 만나서 쓸데없는 일 했던 그 시간, 테레비 보던 시간, 그 시간에 이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애터미 얘기해라, 애터미. 애터미 했더니 예스야, 노야? 노.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거절 전문가가 돼요. 아셨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명단을 작성해라. 왜 명단을 작성하느냐? 명단 작성을 안 하고
다섯 명을 만났더니 그 다섯 명이 다 뭐라 그래? 너나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나는 아니다. 왜 다섯 명한테 다섯 명이 다 꽝이야. 회원 등록도 안 해줘. 물건도 안 써. 그러니까 나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자, 그런데 내가 250명을 했다면 다섯 명 정도가 거절해도 얼마가 남았어요? 245명이나 남았잖아. 바빠 안 바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추가해. 추가해라. 생각만 나면 추가하는 거야. 테레비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얼굴에 여드름이 많았어. 그러면 이름 란에다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야. 옆집 아줌마 개를 끌고 가는데 아우 저 아줌마한테 얘기해야지. 그럼 명단 작성에다 어떻게 그러는데? 개 한 마리 그려놓는 거야. 개 한 마리. 나만 알아보면 되거든. 적어도 내가 거절받은 사람보다는 항상 추가 인원을 한 명이라도 많이 넣어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그 폼이 있어요. 사는 지역, 뭐 또 성격, 무슨 종교, 자녀 수 해가지고 폼이 있어요. 폼. 그 폼에다가 다 그려놓고 거기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은 스폰서와 함께 가시고 B급, C급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연습상대로 하는 거야. 예스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노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노를 받으러 가라, 노를. 그러니까 조 지라드란 사람이 전 세계 세일즈 계통의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람이에요. 기네스북에 10년인가 계속 1등을 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보통 250장을 찍더라. 거기서 그 사람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한 사람한테는 몇 명의 명단이 있다? 250명이 있다. 그럼 내가 선크림을 하나 갖다 줬어도 그 선크림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몇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250개. 고객 한 명을 250명 대하듯이 했더니 전 세계 최고의 세일즈 왕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250명의 명단은 누구나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쓰세요. 아셨죠? 자, 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죠. 전화. 초청과 만남. 자, 전화를 걸어서 초청을 하는데 꼭 복수로 하라는 거예요. 복수. 내가 안내하고 싶은 날이 수요일 날이야. 센터에. 그러면 전화해서 너 월요일 날 시간 있니? 수요일 날 시간 있니? 그러면 99%가 어딜 찍더라? 수요일을 찍더라. 그럼 내가 세미나 안내하고 싶으면 세미나 하는 날이 있죠. 지역 세미나가 화요일이야. 월요일 날 시간 있니? 화요일 날 시간 있니?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 다단계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솔직하게 응 그런다? 아니야 그런다?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 절지 암마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이냐? 오리발을 착 내미는 거야. 알았죠? 그래가지고 궁금증만 유배. 궁금증.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거야. 야, 내가 진짜 끝내주는 걸 발견 찾았다. 근데 특별히 너에게만 알리고 싶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간 있니? 화요일 날 시간 있니? 그렇게 물어보라고요. 아셨죠? 자, 만나서 수다 떨다 가는 거예요?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해야죠. 자, 요거를 영어로 STP, Show the Plan이라고, Show the Plan. 뭔가 나의 계획을 알려준다. 내가 하는 일을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업 설명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가 곧 망할 회사예요? 영원히 갈 회사예요? 그렇죠? 빙! 생존한다. 앞으로 영원히. 그 증거는 뭡니까? 많죠? 이제는. 처음에 제가 물건 두 가지밖에 없고 카다로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을 때는 애터미가 앞으로 엄청난 회사가 된다는 얘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때는 드림이었어. 지금은 현실이에요. 보이는 걸 얘기해요. 보이는 걸 얘기해요. 보이는 거를. 또
콜마비엔에치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이미 애터미를 다 알아봤어. 자, 두 번째는 우리 제품 하늘만큼 좋고 땅만큼 싸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없고, 또그 특허권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허비가 있다 없다? 특허비가 없어. 그러니까 싸고 좋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랬더니 이게 뭐가 일어나요? 재구매가 일어나죠. 또 재구매 회원이 늘어나니까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와. 자, 이 보상 플랜에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들 보상 플랜 공부 좀 하세요. 30대 30,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맞으면 몇점 줘요? 15점. 그럼 1점당 얼마예요? 평균 현재 5천 원. 그 5천 원이 왜 생기죠? 1점당 그 단가가 왜 나옵니까? 나만 쳐다보지 말고.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진입비와 월간유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물건 두 가지밖에 없고 카드 결제 안 되고 카달 없고 홈페이지 없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전 세계 최초로 진입비하고 월간유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후원당은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죠. 근데 무한단계로 내려가려면 진입비와 월간유지가 없어야 무한단계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렉서스 신호선화 세 번을 바이너리 실패했어. 그때 진짜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게, 야, 진입비 월간유지만 없으면 이게 무한단계로 내려가서 내가, 그래, 연금성 소득, 무한소득을 탈 수가 있는데, 뭐, 가입비와 월간유지가 있으니까 무한단계로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 거야. 근데 애터미는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가지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후원수당이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상한선. 5천 대 5천밖에 인정을 안 한대요. 회사가 가져갔다면 내 머리띠 두르고 찾아가지. 포인트가 어디로 갔어요? 1번, 내 파트너한테 갔다. 2번, 형제라인 전체에게 갔다. 2번이야. 내 파트너한테 다 갔다면 그래도 속이나 안 상하지. 형제들한테 다 갔다는 거요. 이게 좋은 회사야? 나쁜 회사야?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야? 어쨌든 우리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에 의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전 세계요, 형제 라인들이 다 모아서 도와주는 데는 없어요. 또 판매사가 되면 직급 수당을 주죠. PV의 10%를 준대요. 그런데 우리 경쟁사 A사에는 10원도 안 줘요, 판매사한테. 우리는 100만 원을 준대, 전반기, 후반기. 자, 100만 원을 주는 데와 안 주는 데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돼. 어머,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우리 회사는 판매사한테 5%를 주는 거야, 10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저는 판매사 직급상을 딱 듣는 순간 사표 쓰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애터미 하는 한은 내 파트너들의 신음소리는 절대 듣지 않겠구나. 그러고 시작했더니 역시 신음소리가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 보상 플랜에는 우리 CEO의 마음이 들어있어. 적어도 사업자라면 우리 보상 플랜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박한길 회장의 마음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회장님은 누구한테 마음이 가 있습니까? 로얄 리더스 클럽에 가 있습니까? 판매사한테 가 있습니까? 성공자한테 가 있어요? 초보자한테 가 있어요? 초보자한테 가 있잖아. 그들이 빨리 200만 원이라는 돈을 타면 안착을 하잖아요, 애터미를. 그리고 롱런 할 수가 있잖아요. 진입비 월간유지 없애고 5천 대 5천의 상한선을 정하고 지급상의 절반을 초보자에게 준 박한길 회장님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모두도 성공이라는 것을 감히 꿈꿀 수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은 그 고마움을 몰라요. 이 애터미도 힘들대, 어렵대, 뭐 초기에 돈이 안 된대. 그건 진짜 사치스러운 말들이에요. 월 2, 300만 원 벌 사람들은 그런 말 해도 돼요. 하지만 월 5천만 원을 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단 말을 하냐고요. 초기에 돈이 된다, 안 된다는 말. 그건 전부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3년만 하고 오라니까? 3년 하고 올 거죠? 애터미가 힘든 사람은 제발 가서 3년만 하고 와. 힘들다 손 들어봐, 애터미. 눈치채고 한 명도 손 안 드네. 한 명도 안 들어. 아셨죠? 진짜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은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가 짧은 기간에 작년에 우리 회사가 58% 성장했죠. 몇십 배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 최세계 전 세계에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생필품을 가지고 암웨이를 이기는 회사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80가지 물건 가지고 20만 원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박스 한 달분이 76,500원짜리 가지고 1조라는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손가락질 받던 다단계 회사가 이제는 국익에 앞장서는 수많은 사람들 고용을 창출해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단계 역사를 우리 손으로 바꾸고 있다고. 감이 오세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이 성공자들 스피치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처음에 전달 받자마자 알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거의 똑같아요. 그 1년여를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꼭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노예요. 시작은 노라고. 너나 해. 노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예스로. 언제까지 찾아간다? 알아들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야. 내 고객이 나는 다단계 물건 안 써, 너무 싸서 안 써,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못 알아들었거든. 못 알아들었어. 근데 답도 몰라, 초보자는. 그 답을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스폰서.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그 스폰서가 세종시 1박 2일 안 가. 그러면 그분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그 업라인 중에 원데이 석세스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야 된다. 원데이 석세스에 오지 않는 사람은 스폰서가 아니에요. 따라해봐. 스티로폴. 그 사람은 스티로폴이야. 또 따라해봐. 스판덱스. 그 사람은 스폰서가 아니요. 제가 성공의 8단계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래.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에요. 따라해봐. 성공자가 걸어간 길.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가야 내 파트너가 나를 따라오면서 실족하지 않죠. 근데 원데이 석세스 안 가는 스폰서는 눈 덮인 길을 막 걸어다닌 사람이야. 그러다 그 사람이 깨굴청에 빠지면 따라가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깨굴청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스폰서가 아니에요. 정보를 준 사람이지. 알았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상담할 날이 오지요. 처음에는 내가 상담을 받았지만 내가 상담을 받아 해.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구멍 메우기다. 따라해봐. 구멍 메우기. 스폰서님, 나 오늘 형 찾아갔더니 형이 호적에서 파버린대요. 그러면 스폰서가 아이고
제품부터 드렸어요? 사업 설명부터 했어요? 그러면 오,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거 봐요, 내가 제품부터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옆구리 푹 쑤셨어. 우리 파트너들은 전부 총 맞고 다니거든. 따발총 맞고 푹 해가지고 피 흘리면서 스폰서한테 왔더니 한 방을 더 갈기는 거야. 비디오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막 스폰서에게 찾아갔던 열정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 스폰서들은 뭐 하는 거냐? 그 파트너가 필드에 나가서 너나 써 어쩌다 그런 총 맞고 온 사람들의 구멍을 어떻게 하는 거야? 떼워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랬어요 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 따라해봐.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와, 그럼 스폰서님도 그랬어요? 와, 나도 처음에는요 그냥 비전만 전하다 보니까 매출이 안 따가지고요 몇 달 동안은 수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그랬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누구에게 맞춘다? 너에게 맞춘다. 우리 파트너들은 색깔이 다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다 색깔이 틀려. 근데 내가 빨간색을 딱 띄고 있으면 내 주위에는 무슨 색만 남아? 빨간색만 남아. 빨간색만. 그러면 내 라인 미팅에 어떤 노란색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빨간색이 쫙 앉아있으면 털썩 앉아 집으로 가버려. 바로 집으로 가버려. 그럼 노란색을 만나면 무슨 색을 떼야 돼? 흰색을 만나면? 그게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따라해봐. 깜장색. 깜장색이요. 근데 스폰서는 저절로 깜장색이 돼. 빨주노초 파남보를 섞으면 까만색이 되죠? 그러니까 스폰서 가슴은 수땡이요. 다 속색인, 색깔별로 속색이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항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병철 그 삼성 회장이 죽을 때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준 말이 두 글자죠? 하나는 경청, 하나는 목개. 두 가지 말을 물려줬어요. 항상 파트너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 자, 근데 세미나에 안 가는 사람을 내가 칭찬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공자의 얘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도구가 그러더라. 세미나에 안 가면 성공 못한 다더라. 누가? 회장님이.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제. 자, 복제란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 순서를 파트너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명단 작성을 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줬더니 너나 하래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후속 조치를 스폰서를 만나서 답을 얻어서 홍길동을 계속 찾아갔더니 홍길동이 드디어 알아들었어.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못 알아서 미안해.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면 된다. 성공의 8단계가 뭔데? 그러면 VOD에 들어가서 회장님의 8단계 강의를 들어봐. 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성공자가 아니거든. 성공의 8단계는 성공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창업자님은 성공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오토 판매사가 뭐냐? 그럼 또 뭐라 그래야 돼? 회장님 강의를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만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억지로 열린다.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는
좋은 나무가 되셔서 여러분도 5천만 원 버시고 또 5천만 원 파트너가 주렁주렁 열리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